안녕하십니까, 조특입니다. 여기는 지금 구조라 항이고요. 포항에서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4시 반이 넘었습니다. 오늘 한치 낚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왔고, 지금 배에서 자리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리 추첨하고 또 이따 뵙겠습니다. 뉴 진승호. 한국 아카데미, 낚시 아카데미에서 오늘 지금 우리 출조짐에서 출조됐고, 이렇게 채비를 지금 했습니다. 채비는 NSF VS 참돔대고, 오늘 물 수심이 좀 6~6물이라 조금 약간 무겁게 지금 80을 달았는데, 상황을 봐가지고 지금 아마 100으로 아마 달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물 6물인데 흐름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은 지금 그 평택 그 용룡공모에서 만든 갑오징어 때, 갑오징어 때. 역시 여기도 지금 메탈은, 이카 메탈은 80을 좀 달아놨습니다. 이제 포인트에 도착하면은 수박얘기하고 땡땡이하고 아마 이제 달고 시작할 거고. 그리고 지금 핸드폰하고 그리고 가슴에는 지금 고프로 액션캠을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5시인데 아직 출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선장님 말씀으로는 약간 동풍이 좀 불고 날씨가 많이 불안해가지고 좀 동안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약간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낚싯대 꼽혀 있는 게 멋있습니다. 뭐 잠을 잘 자니까 잠도 안 오고, 뭐 좋은 공기에 파도도 별로 없고 짱파리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경치를 즐기면서 갑니다. 아, 뒤쪽은 치보등이 켜졌습니다. 낚시 준비를 지금 준비해. 풍이 자리 잡기 위해서 쭉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야 진짜 해가 오올렇게 그냥 물속을 그냥 저게 들어가면 물이 벌벌 끓겠는데, 아 오늘 한치배인지 갈치배인지 엄청나게 나왔네요. 엄청 두척 세척 네척 다섯 여섯 노을이 지면서 구름하고 저 컬러풀한 색깔이 진짜, 아 이게 선상에서 느끼는 참 진짜 혼자 보기, 아니 20명이 보기 아깝습니다. 물론 뭐 다른 배에서도 보겠지만, 아 진짜 멋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7분입니다 뭐 아직까지 배에서는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지금 뒷자리가 텅텅 비었네요. 여기 12분이 식사를 하고 8분은 또 2차로 식사를 한답니다. 이제 그냥 차라리 1번에서 10번, 11번에서 20번 이렇게 먹으면 되지. 그거야 뭐 선장님 마음이니까. 아, 아무래도 피딩이 아마 11시나 12시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좀 비축해, 힘을 비축해놔야죠. 제가 이번에 있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채비 구경 좀 하시자. 우리 1번 조사님 채비고, 그리고 네 채비. 자 이제 낚시 15m 드디어 낚시가 시작됩니다. 3번, 4번. 자, 한 개는 20m, 하나는 15m. 자, 20m부터 내려가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입수, 내려갑니다. 한 개는 15m에서 올리고, 10m 해보고 있다가 빨리 내.
20. 자, 20은 고정용. 고정용은 몇 메타예요? 20m. 20m요? 예. 자, 이제 이제 15m 흔들 거. 자, 내려갑니다. 정리 하세요. 그럼 많이 안 걸립니다. 60을 쓰는 거 해갖고 다 맞췄어요. 오늘 날이 좋아서 많이 안 걸릴 겁니다. 네, 여기. 아, 맞겠네. 맞겠네. 15m, 15m 나왔죠. 15m. 첫고기 찍어야지. 야, 첫고기입니다. 첫고기 빼서. 식사로 간 사이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 밥 안 먹어. 네, 15m. 갑자기 서고 왔네. 물 식사하는 게. 오이야. 아, 축하합니다. 자, 이제 2차 식사입니다. 2차 식사. 그리고 저녁 식사고. 요거 먹고 이제 내일 아침에. 아, 야참 있습니까? 야참. 야참새까지. 견디든지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뭐. 아, 한 마리씩 거출하려고? 아, 소주를 한 병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방송에 고소해, 나가겠다. 갈치 넣으라니까 안 넣고, 넣을 때는 안 넣고, 한치 잡으라서 갈치 잡고, 첫 번째도 올라와서 떨어지더니 두 번째, 완전 그냥 불, 제대로 아웃에서 올라가네. 지금 이동합니다. 안 나오면 뭐, 또 옮겨야지. 갈치하고 꼭 갔네? 안 나오고 포인트 옮기고 끊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매장에 지금 시간까지 갈치 두 마리 잡았더니 한치 낚시하고 갈치 두 마리 잡고. 놓고 있습니다. 품. 10시 45분에 자리 옮겨서 다시 품을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조사님. 30. 왔어, 아니에요? 아니요. 35m에서 오늘 제일 큰 대포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저도 출산 됐습니다. 야, 이겁니다. 배 옮기고 나서 그냥 바로 막 뒤가 막 폭발적으로 터지네요. 자, 쉐이크. 한번 와봐라. 지금 22m였어요, 지금. 잡았는데. 21m. 이것도 성질 급하면 안 돼. 조금 갈 때는 좀 놔둬야 돼. 물고 가게. 앞에 겁 조심해야 돼. 20m, 20m, 18m, 15m까지 1cm 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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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럼 가만히 있어도 오네. 애기가 좋은가 봐. 예, 축하합니다. 야, 그 움직이니까 오는구나. 찍.
끼공이. 그렇지. 얘도 얘도. 큽니다. 역시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돼. 18m요? 네. 뭐야, 나 17m 했어. 좀 내려서 다시 한번 꼬시보자. 야, 넌 왜 꼼짝도 안 하냐? 한번 와봐라 줘. 아까 몇 번 입질 오더니. 11m까지. 22m에서 11m까지? 입질을 알겠어요, 낮추니까. 아, 욕하지 마세요, 사무장님. 예. 18m, 무릎색이 되네, 무릎색이 되게. 한식이 얼마나 많은지. 없어요, 없어, 나는. 참. 왜 그 많은 한치를 나는 못 잡을까? 아, 참. 또 옷이 막 내리가. 어? 어떻게 한 마리 잡은 거야? 20m, 18m, 15m까지. 오, 왔다! 그렇지, 나이스! 왔습니다. 아, 이 자식들, 아, 약하다. 입질이. 오, 요것도 왔는데? 아우씨. 야.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아, 도망갔어. 야, 너 이리 와. 아, 이게 제일 밑에 그만 물어, 나라. 밑에 그만 물어. 네? 내리셔야 돼. 네, 더 밑에 그만 물어. 아, 드디어, 두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새벽 4시까지 잡으면은, 박스 안 채울까? 풀러. 아씨, 22m에서 입질을 받았는데. 그럼 뭐 23m? 4m? 25m? 오케이. 아, 아니네. 에이씨. 너는 몇 m인데? 그럼 60m. 이거 좀 올려보자. 얘는 구실을 한 번도 못하네? 자식이 구실을 한 번도 못해. 얘로도 걸려봤어. 얘로는 안 잡혀. 또 왔다. 오케이. 오, 예. 연타. 아, 옆에 오시고. 야, 저것도 왔어. 오헤. 괜찮았다. 야, 역시. 오, 이번에 두 번째. 조금 더 내렸더니 두 번째. 25m에 두 번째. 아이고야. 이게 바쁜 시간에, 이게 뭡니까? 이 또 피딩이 한번 오고 나면 간단 말이야. 아, 22m에서 25. 그 사이야. 그럼 너 더 내려가 봐. 우와, 또 그랬어. 야, 연타다, 연타 지금. 어우, 지금 쓰리 연타. 예. 드디어 불 붙었습니다. 야. 와라. 오, 예, 뭐냐? 나이스! 어이, 하얀 땡땡이. 백단. 야, 백단. 백단에 올라옵니다, 백단. 백단, 요것도 왔다, 왔다. 오케이. 아, 씨.
아빠 죽겠네 지금. 이것도 사 반장은 오케이. 22m에서 22m. 예, 22m. 22m입니다. 오케이. 야, 이거는 토토인가 뭐 테테인가 뭐. 아, 전체 저 물도 그냥 안 가고 지식이네. 야, 연타 지금 네 마리 잡았나? 연타 네 마리 잡았구나. 오오, 또 왔어. 아, 미치겠다 이거. 어우 씨, 하나만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 연타 다섯 마리째. 어우, 연타 다섯. 어우, 연타 다섯. 이렇게 하면 오늘 풀로 채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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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 그렇다. 에이씨, 나도 그렇어. 뭐, 쌍그리야. 쌍그리. 예? 아, 쌍그리. 쌍그리인데 이게 뭐여. 아, 이거 없어? 어, 이게 뭐야. 하나를 빼야 되겠다. 아씨, 한 개는, 한 개 먹고 해야지. 안 되겠다. 역시 백단. 예, 오징어네, 이거는. 야, 한치 다리 봐. 아, 이게 뭐냐. 에이, 이 피딩이. 아, 지부된 거 다 도망가네. 선생님, 이게는 45m 대고 훌륭하고 꽤 생각합니다. 바쁘게 하지 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지금 와. 바쁘면 쉬어도 그립니다. 천천히 지금 하게 생겼어요 지금? 맞아요, 그럼 생겼어요. 천천히. 에이, 하나 맞고, 하나 맞고. 뭉쳐 갖고 지금 난리 났어. 하나만 갖고, 하나만 갖고. 충분히 하나만 갖고. 쏙. 오, 울코. 그 와중에 오징어 한 마리. 던졌어? 잘했어. 오케이. 와, 이거 한 개 갖고 한다. 한 개가 만큼. 괜히 두 개 할 거 없어. 괜히 두 개 할 거 없어. 괜히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 났거든. 아, 저도 대포 한 마리 했습니다. 야, 지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내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오늘 배에서 대포 한 세 마리 나왔는데, 그 중에 저도 한 마리 했습니다. 자, 심해를 해야죠, 심해를. 그래야 해를 먹지. 자, 갑니다. 자, 지금 수심 43m. 네, 새벽이 갈수록 자꾸 이제 수온이 떨어지면서 지금 쫙 바닥으로 쫙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애기에 안 먹고, 서태에 안 먹고, 이카메탈에 먹네, 이카메탈에. 갈치도 좋아하고, 한치도 좋아하고.
대체적으로 뒤쪽도 잘 나왔고 이쪽 그러니까 즉 선수에서 5차 엄청나게 지금 잘 나옵니다. 지금 자 20분에 계신 분 오늘 최고로 오늘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올라오는 중입니다. 다시 물이 지금 또 많이 흐르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100그리는 잡았는데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한치 해쓸고 물에 만들고 내일 포식을 해야지 뭐. 갈치도 풀치가 아니고 2집 안에서 3집이 나오니까 뭐 물어도 괜찮네요. 또 갈치 잡으러 오면 또 갈치는 또 안 물고 아 왔습니다. 45m. 아 이걸 감아 올리려면 팔 빠집니다. 이게 지금 참돔대인데 이게 저는 누구를 막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이거 보면서 즐기고 대리만족하시고 이게 제 목적입니다. 아 작다. 오늘 이카메탈 이게 다 찢어지고 지금 난리 났지만 오늘 계속 이것만 좀 물고 오늘 진짜 기만 보네. 네, 계속 그거 오늘 하루 종일 그냥 45m 수심까지 또 내리고 45m 짠! 오우야 또 왔는데 어이 또 왔습니다. 여기 45m 지금 붙었습니다. 또 레드선입니다. 몸살납니다. 몸살나. 아, 전동리를 왜 안 폈던가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난 설마 이렇게 깊게 나올 줄 몰랐지. 또 그 맞아. 오늘 완전 수은갑이야 수은갑. 개만 무네. 희한해 우리가. 야 이게 치긴 오늘. 뭡니까?
어, 나 걸렸구나. 어, 둘리타 빠졌네. 아, 오늘은 한치 얘기가 잘 듣는 게 아니고 차라리 요절이나 토토나 이런 게 더 잘 듣는 것 같아. 아, 드디어 마지막 엔딩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3시 15분입니다. 오늘 제 조카입니다. 아, 그래도 오늘 대포 가이드 가지고 60m. 뭐 이거 네? 60. 괜찮은 것 같은데. 문소리트 괜찮게 잡았네. 60? 아, 60? 또 한 번 더 해야지. 그럼 좋겠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아예 60까지. 60. 전동기만 내려야 되겠어. 죽었다. 죽었다 가면 돌는데. 60. 전동기 60. 60. 마지막이니까. 부탁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엔딩 하겠습니다. 3시 40분 들어가는데 2시간 반. 어, 그래도 먹을 만큼 잡았고 구조로 한 유진승호에서 오늘 하루를 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나름대로 먹을 만큼 잡아서 다행입니다. 네, 이제 입항했습니다. 구조라의 아침입니다. 구조라 항해. 집에 도착해서 얼음이 다 녹고 난 제 아박의 실체입니다. 근데 갈치가 상당히 좋으네. 아, 참. 근데 낚시 가는 도중에 누가 내 차를 들이받아 가지고 또 월요일날 또 차 정비소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런 일이. 대포 한치 한 마리가 이렇게 매냈네요. 여기다 오늘 이제 소자는 딱 하고. 이게 낚시다 하는 재미입니다.